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잡이용법 2부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신청받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통해서 보내주실 수 있고요. 또 전화 3153-2610번으로도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 살펴드립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한 14포인트 내리면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1860으로 장을 출발한 이후로 낙폭을 더 키웠는데요. 현재 25포인트 내린 184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개인 모두 현물시장에서는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강하게 매도를 하면서 오늘 장 분위기를 좀 어둡게 만들고 있는데요. 시청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 이상 좀 크게 밀리고 있는데요. 102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코도 2% 이상 강하게 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좀 선방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업종이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소폭 약과권에서 밀리고 있고 반면에 기아차는 1% 정도 조정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LG화학이 플러스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34만 4,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금융주들이 비교적 크게 좀 조정이 나옵니다. 신한주주가 3% 하락, 또 KB금융도 2.3% 이상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하이닉스가 0.2%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태고요. 그 밖의 종목들 2% 안팎으로 강하게 조정이 나오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오일도 1% 이상 크게 조정이 나오는 상태고요. LG전자 역시 2% 가까이 하락입니다. 호남석유는 0.6% 상승, 하나금융지주가 0.29% 오르면서 34,300원 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달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유력하다라는 소식도 들렸었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포인트 하락한 519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 움직임 봐드리죠. 대장주 셀트리온이 1.7% 정도 조정을 받고요. 2위 CJ오쇼핑도 2% 가까이 하락입니다. 반면에 다음이 강하죠. 2% 오르면서 127,900원 선 회복이 된 상태고요. 그 밖의 종목들이 등락이 엇갈리는데 서울반도체와 SFA가 0.5% 이상 소폭 오르는 반면에 메디포스트가 1.4% 조정이 나오고 오늘 정치 테마주들이 혼조세를 보이는데요. 안철수 연구소가 2%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스코캠텍도 1.2% 밀리고 시젠도 2%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3S가 좀 강하게 밀리는데요. 3% 하락하면서 22,1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SM이 1% 이상 강세고 차바이오엔, GS홈쇼핑, 메가스터디가 소폭 오르면서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2부의 첫 코너죠. 이재광의 천기 누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전화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무래도 금주 가장 큰 이슈는 지난 주말에 들렸던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이번 주 투자 전략 듣겠습니다. 네, 자,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인 설날, 구정 연휴를 앞둔 마지막 주죠. 이번 주말부터 구정 연휴, 이제 대국민 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금주 일주일간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금주의 움직임이 1월달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또 특히 한 해를 마무리 짓는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첫 달인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주말 우리 최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 주말에 유로존 국가들 프랑스를 포함한 9개 국가의 신용등급을 S&P에서 강등시켰습니다. 물론 예고된 악재입니다.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들이 유로존 국가들이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도 있다 하는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올 것이 온 거죠. 결국 예고한 대로. 그래서 예고된 악재는 그렇죠. 크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증시 격언처럼 이 악재가 단기적 영향에 그칠 것이라는 점에는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조정은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는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보는지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죠. 자, 먼저 EU 그 진원지 유로존 국가 프랑스를 위시한 그 유로존 9개 국가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시켰는데요. 그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프랑스의 주가 지수 한번 모처럼만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이 프랑스 CAC 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이미 그런 악재가 나오기 전에 지난해 연말부터 그렇죠? 지속적인 가격의 조정과 주가의 조정 그리고 기간의 조정을 이미 완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프랑스 지수의 모습을 본다면 언제 상승하느냐 하는 시간적인 요인만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저점이 높아가는 아 이제 거의 조정의 마무리 국면의 신호가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죠. 오히려 이번에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그렇죠? 맞을 매를 미리 맞은 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조정으로 지수는 이미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악재는 이미 선반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악재가 선반영됐다고 해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죠. 이제 상승의 모멘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모멘텀이 무엇이 될 것이며 언제가 될지는 우리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금주가 그런 어떤 체크포인트,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자세히 본다 하더라도, 자,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는데, 오히려 강등 발표 이후에는, 지금 화면에 아래 꼬리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초가 대비 밀리는 음봉의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아래 꼬리를 달아줬다는 것은 뭐죠? 낙폭이 확대됐다가 종가에는 돌리면서 끝냈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진짜 악재를 맞은 당사국에서도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뉴욕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공업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난주도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계속 저점이 높아가는 상승 트렌드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자 고점 라인이 지난해 12,700포인트 라인이 1차적인 매물대다 하는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세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자 미국 증시도 유럽 증시와 마찬가지로 신용등급 강등 발표 이후에 아래꼬리를 크게 달아주는 다시 말해서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낙폭을 줄이는 그러니까 루머에 서서 증시 기억을 해보면 루머에 서서 뉴스에 팔아라는 경우처럼 이미 예고됐던 악재는 악재가 발표된 시점이 오히려 단기 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뉴욕 증시도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모습으로 본다면 국내 증시도 오늘 그 여파로 인해서 현재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7포인트 하락한 1848포인트입니다. 1840포인트 때려 다시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이제는 1840, 30, 1800포인트 근저로 갈수록 대기 매수는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성급하게 하락했다 하여 무조건 풀베팅이라든지 적극 매수 전략을 취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금주 초에 오히려 하락을 이용한 분할 매수 전략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수가 1.4% 정도 밀리는데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이번 주 체크해볼 만한 변수 짚고 또 이번 주 미국에서는 대형 금융회사들 IT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 건지 일정도 함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주 여러분 제가 제시하는 두 가지 점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체크하라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사항을 체크하면서 매수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주는 조정을 이용한 분할 매수 전략을 이미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할 때 중요한 점이 두 가지죠. 어떻게 분할 매수하느냐, 어느 시점에서 매수에 들어가느냐 하는 점하고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시한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제시해드리면서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자, 국내 증시가 지금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요인이 뭐냐?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꼭 체크해야 될 체크포인트 지난주에 이어서 첫 번째는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가장 큰 요인이 뭐죠? 네,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 이하로 하락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된다는 것은 뭐죠? 유럽발 악재로 인한 외국계 투자자들이 자금 이탈이 그렇죠.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50원대로 하향 안정화, 50원대 이하로 안정화되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아침 시초가부터 갭상승해 현재는 6원 30전 상승한 1154원 60전입니다. 1150원대로 회복되는 지난 주말에 비해서 6원 이상 비교적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자 오히려 하락폭이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로 다시 안정화되는지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여러분에게 원달러 환율 동향의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크게 하락하면서 1150원 선이 붕괴됐었죠. 지금 오늘장 그 차트 화면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장은 1154원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하락폭을,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서 오후장 들어서 원달러 환율 동향이 다시 한번 상승폭을 줄어든다면 지수도 그렇죠. 급격하게 낙폭을 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주도 원달러 환율 동향 1150원대에서 안정화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이번 주에 경제지표 일정들이 이번 주에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경제지표들이 있거든요. 특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12월 소비자 심리지수와 참 일본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내일은 미국의 1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런 그런 경제지표보다는 사실 금주에 체크해야 될 사항은 미국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금주에. 과연 미국 은행주들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유럽발 악재의 그 해소 여부의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주에 17일 날 시티그룹의 웰스파고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18일 날은 골드만삭스, 뉴욕 멜런은행, 그리고 PNC뱅크들이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9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BOA의 실적,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자, 이들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의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내 증시도 지금 1800선 초반에 가면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리고 1900선에 근접할수록 찬기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힘겨루기를 돌파할 수 있냐의 여부는 미국 은행주들의 실적 여부에 관건이 달려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번 주에는 여러분 원달러 환율 동향과 미국 은행주들이 실적 동향을 체크하시면서 매수 강도를 조절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인데요. 오늘 국한한 투자 전략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매수 관심주도 제시해 주십시오. 네. 자, 금일장 투자 전략은 이미 모두에도 언급해 드렸습니다. 낙폭이 확대될 때 분할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전혀 부담이 없다. 그렇다면 오늘도 매도는 차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전략을 갖고 계시는 분이랄지라도 지금 하락 시 추격해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든지 다소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향후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지금은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준비한 국내 시장의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것이 국내 코스피 시장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미 그렇죠. 유럽이나 미국 증시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상해 종합지수 한번 보여드렸죠. 오히려 상해 종합지수는 선조용 받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오히려 강한 상승 탄력들을 보였습니다. 아직 중국 시장이 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 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0시 30분 이후부터 장이 열리는데요. 중국 증시도 하락 출발한다면 오히려 낙폭을 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국내 증시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본격적인 상승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저점이 높아지는 형국입니다만 아직 고점도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모습이 쇠기형의 패턴이라고 하죠. 이렇게 한 점에 수렴하는. 근데 지난주의 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난주의 모습은 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동안 낮아졌던 고점이
낮아졌던 고점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금주에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조정을 투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금주에 매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저는 큰 테마는 역시 낙폭 과대주 중에서 업종 대표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 종목 오늘도 두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가장 큰 테마가 됐던 OCI라는 종목입니다. OCI는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성 대표되는 태양광 관련 업체죠. OCI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석유화학계 화학물질 중에서 폴리실리콘이죠. 태양광의 주력 제품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실리콘 가격이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그동안 장기 조정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5만 원 전환 시점이 저는 적정 매수 가격대라고 봤는데요. 지금이 그 가격대에 들어온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엄청난 가격의 조정,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 과거 OCI가 가장 고점 60만 원대를 상회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아, 지금의 조정폭은 엄청나죠. 그리고 이미 충분하게 밑으로 빠진 이후에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벌써 4개월 이상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은 찍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난 목요일장에서 급등했다가 지난 수요일장에서 지난주 급등했다가 지난주말 다시 눌림목을 받는 모습인데요. 오늘 현재 OCI가 5천 원 안락한 25만 1,500원입니다. 그래서 25만 원 전환시죠. 마이너스 종시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차 목표 가격대는 저는 35만 원대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목표 가격대가 상승 가격대가 있지 않나 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주 초 마이너스 조정을 이용한 매수 관심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지난주에도 한 거 언급했던 종목이네요. 자, 오늘은 종목을 제가 주가조정과 기간조정을 충분히 받은 종목에서 선정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KH바텍입니다. 자, 이 KH바텍은 이미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해드렸다시피 이동통신용 추정밀 부품 제조업체죠. 이동통신용 핸드폰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6%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최대주 특별관계자가 지분을 확대하는 등 오히려 투자 심리 안정화에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적정 매수 가격대를 만 원대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KH마텍이 220원이 하락한 9,830원대 만 원 이하대로 조정을 받고 있네요. 그렇다면 부담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1차 목표 가격대를 한 15,000원 선으로 삼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차트도 나오고 있네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OCI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가격의 조정 그리고 충분한 기간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러분들도 매수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충분한 조정을 갖춘 종목 중에서 무조건 빠졌다고 사는 것은 아니죠. 업종 대표성이 강한 그런 종목군들,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선정하신다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 주 매수 관심 종목은 OCI와 KH바텍 두 종목을 한번 선정해보았습니다. 예, 이재광의 청기누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이 이어집니다. 예,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다섯 분의 전문가는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먼저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께서는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의견 주셨고요.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채용 대리 프랑스 신용등급 여파로 일단 관망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동보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은 다소 공격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를 하시는데요. 단기 조정 시 주식 비중 확대가 맞겠다 의견 주셨고요. HK스탁의 신은경 실장 유럽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죠. 외국인들의 수급에 주시해보자 의견 주셨고 교보증권 강서 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께서는 유럽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먼저 정영훈 연구원 포트부터 볼 텐데요. 총 5가지 종목이 있으시고요. 현금 비중은 20% 있으시네요. 삼양홀딩스와 크루셜텍이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수익권 내에 있고요. 네오이즈게임즈는 여전히 좀 부진한데 그래도 들고 가신다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채용대리 포트폴리오 볼 텐데요. 최근에 두 종목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넥솔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도 강한데요. 수익은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6% 이상 났고요. 나이펫도 3.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총 네 종목이 있으시고요. 두산 인프라코어의 주식 비중을 늘리셨네요. 20%에서 40%로 주식 비중이 늘어나게 됐고요. SFA가 16% 수익을 내주고 있고 오성 LST가 4.5%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신은경 실장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이 있으시고요. 유비케어가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하면서 또 한 번 수익을 더 크게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 23%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셈 임플란트가 4% 이상 수익 중입니다. 자, 신용은연구원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OCI를 10% 비중을 실으셨고요. 현금 90% 들고 가시는데요. OCI로 0.6%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5 보겠습니다. 신은경 실장의 유비케어가 1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23% 수익을 내주고 있고 신은경 실장의 오셈 임플란트 역시 5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4%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일 전문가 SFA가 16%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그 밖에 채용 전문가의 넥솔론과 박성일 전문가의 오성 LST가 각각 6%, 4%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채용 전문가가 78% 누적 수익률 기록 중이고요. 신은경 실장의 7%, 박성일 전문가가 2.7% 수익률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예, 5인의 포트폴리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오는데요. 단기 조정 시 주식 비중 확대가 맞다 의견 주셨거든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외국이 5천억 정도 선물을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프로그램 매수 단기로 들어왔던 거 오늘 좀 청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프로그램 매도 청산 시기에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지수 박스권 1800 초반이 될 가능성이 많고 1830에서 40 사이에서 매수를 좀 시작을 해야 1900대 팔 수 있는 주식들을 좀 가지고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1800에서 1840 부근에서는 사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오늘 매수 기회로 삼으실 분들은 분할 매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이제 박성일 전문가 포트폴리오 종목들 보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주식 비중이 늘었어요. 지금 다른 종목들은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으니까 다른 종목들 제외하고요. 매수가 대비해서 한 2% 정도 조정받는 종목들만 AS 해주십시오. 네,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 비중을 좀 늘렸는데요. 중국 관련해서 이제 중국이 조금 최근에 지수가 많이 반등을 했죠. 어저께 금요일장에 조정을 좀 받기는 했지만 중국도 지금은 이제 경기가 지수를 좀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캐터필라가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됐고 주가도 최근에 흐름이 계속 좋은데 같은 기계업종 그리고 굴삭기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 또한 이런 캐터필라의 영향을 좀 받고 상승을 할 만한 모멘텀이 좀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했고요. 가격대 18,000원 근방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2만원 정도에서 1차적으로 매도를 할 계획이고요. 중국 경기가 지금보다 조금 갑자기 확 돌아서 줘서 긴축 완화 쪽으로 방향을 좀 튼다고 하면 예전 주가에 따라 3만원까지도 한번 가져가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체에너지 관련해서 말들이 많죠. 오성 LST를 비롯해서 OCI, 태양광주가 좀 많이 움직였는데요. OCI나 오성 LST도 물론 주의 깊게 봐야겠지만 풍력, 유니슨 같은 종목, 도시바 M&A 주권도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정을 비롯한 M&A 이슈를 가진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도시바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유니슨도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8,000원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 시장 흐름 봤고요. 포트폴리오 전략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 22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도 함께 짚을게요.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유로존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국내 증시가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4포인트 하락한 1860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낙폭이 1%대로 확대된 모습인데요. 현재는 25포인트 하락한 184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683억 원, 외국인은 214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22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3포인트 하락한 519포인트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 시초가로부터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3.75포인트 하락한 519.3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죠.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02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92억 원, 외국인은 94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 4원 70전 상승한 1153원으로 장 출발했는데요. 유로존 등급 강등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는 긍정적인 재료로 해석될 수도 있고 설 연휴를 앞두고 수출업체 내고 물량도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현재는 6원 60전 상승한 1154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6위권까지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 하락한 102만 4천원에, 포스코 역시 2%대 약세 보이며 38만 3,500원에, 기아차는 약보합권에서 6만 8,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신한제주는 2.9% 하락한 3만 8,500원에, 한국전력은 2.62% 하락한 2만 6,050원에, 삼성생명은 약보합권에서 8만 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1.9%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15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OIL은 2%대 약세 보이며 11만 500원에, LG전자는 1.83% 하락한 7만 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빨간불 켜고 있네요. 2.5%대 강세 보이며 12만 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는 약 1%대 약세 보이며 19만 9,800원에, 서울반도체는 강보합권에서 2만 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CJENM은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3만 2,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FA는 강보합권에서 6만 100원에, SK브로드밴드 역시 강보합권에서 3,3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동서는 강보합권에서 3만 1,200원에, 네오이즈게임즈 역시 강보합권에서 4만 1,800원에, 차바이오에는 1.2%대 강세 보이며 1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테마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 주인데요. 연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JYP 엔터테인먼트는 JYP와의 합병 기대감에 사흘 연속으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SM은 3.1% 상승세 보이며 4만 8,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약 8%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9,380원에, 키스는 6.78% 상승한 3,6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주인데요. 스마트폰 확산과 소셜네트워크 게임 진출로 매출 성장이 예상되는 게임주들이 상승세입니다. 에코프로는 4.12% 상승한 13,900원에, 손오공은 8%대 강세 보이며 4,420원에, 웹젠은 4%대 강세 보이며 1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뉴 헬스케어즈도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인포피아는 4.38% 상승한 21,450원에, 유비케어는 1.5% 상승한 4,320원에, 비트컴퓨터는 1.9%대 강세 보이며 6,4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주입니다. 미리넷은 상한가까지 직행한 모습인데요. 14.79% 상승한 388원에, 성용광전투자는 5%대 강세 보이며 2,165원에, 넥솔로는 2%대 강세 보이며 5,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황센터는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취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 취병곤 전문위원을 화상 통해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오늘 국내 증시에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가 낙폭을 더 키우면서요, 코스피가 1.6% 가까이 빠지고요, 일본 증시도 역시 1.6% 밀리는데요. 지난 주말에 유럽과 미국 증시가 그래도 좀 선방했지 않습니까? 오늘 아시아 증시는 왜 이렇게 약한 건가요? 시장 흐름 좀 봐주십시오. 일단은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대외적으로 악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취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아마도 아시아 국가 특성상 수출 비중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라고 추측을 해보는데요. 하여튼 뭐 지금 현재로서는 해외 증시의 악재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라면은 시장의 하락이 추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대응에 대해서는 좀 그 매수나 이런 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존의 종목들도 접근 타이밍을
가지셨다면은 종목이 여의치 않다면은 과감하게 위험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유럽발 리스크는 항상 우리 시장을 괴롭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부각되면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인데요. 어쨌든 이번에도 오늘의 진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진행에서 주가 하락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반등 포인트를 잡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진행에 촉각을 좀 곤두세우는 상태고 그렇게 좀 진행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1800에서 1840선의 코스피가 위치했을 때 매수도 가능하다. 앞서서는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최병곤 위원님께서는 일단은 신중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거고요.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포트 변경이 좀 있는데요. 다우기술 2.6% 정도 매수가 대비해서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잘라내시고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SK컴즈하고 종목이 좀 중첩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탄력이 좀 부족한 면도 보였기 때문에 일단 15,000원에서 금요일에 매도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돌아서는 종목에 대해서 편입을 했습니다. 종목은 셀트리온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그동안 사실 오랫동안 주가가 계속 약세를 탔고 또 흐름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한 달 사이에는 주가가 쌍바닥 내지는 뭐 소위 말해서 삼중바닥 형태로 바닥이 잡히면서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기관 매수가 상당히 대규모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종목에 대한 바닥 탈출 가능성을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지금 증시 자체가 상당히 좀 약세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너무 올라간 주식보다는 바닥권 주식을 선택하는 편이 아무래도 좀 대응하기가 편리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제약이나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순환매가 쉽게 발생하는 면도 역시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증폭시키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가는 금요일날 36,100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시장이 다시 조정을 주면서 종목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오늘도 그 가격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을 듯하고요. 목표가는 4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2,500원 정도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주식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종목은 현재로서는 반등을 기다리시는 보유 전략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특별한 진행을 보이는 종목이 YG엔터테인먼트인데요. YG엔터테인먼트는 지금 무상증자를 100%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장중 13%대까지 급등세를 타고 있고 과거에 제시했던 목표가 9만 원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단은 그 무상증자를 받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무상증자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하는 그 차익을 챙기셔도 됩니다. 저 같으면은 중장기 투자를 하실 것 같으면 가져가시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대응을 하실 거라면 9만 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종목은 기존의 거 그대로 그냥 보유하시면서 반등을 기다리는 식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병곤 전문위원님 포트폴리오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오전장 전략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오늘 투자 전략 듣기에 앞서서 오늘 장에서 좀 특징적인 네. 종목들부터 좀 짚어주십시오. 네. 한삼과 현대홈쇼핑 간단하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한삼 같은 경우는 현대홈쇼핑으로 피해 소낸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이죠. 일본 만에 좀 상한가를 갔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상한가 이후에 이제 알아보니까 현대홈쇼핑에서 좀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구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지금 윗꼬리가 상당히 좀 길게 달리고 있는 흐름은 일단 부정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를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섬이나 뭐 현대홈쇼핑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좀 급등한 만큼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접근하시는 건 상당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현대홈쇼핑이나 뭐 한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경우에는 추가적인 급등의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지금 시너지 효과가 얼마만큼 좀 나올지가 조금 앞으로는 관건인데 일단
그러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시는 전략은 아직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실 수는 있겠지만 신규 매수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는 관점이 좀 맞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지금 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서 최병건 전문위원께서 좀 언급을 해주셨겠지만요. 일단은 지금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지금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죠. 무상증자 100%. 그러니까 지금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시중에 풀린 유통 물량이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유상증자하는 경우 상당히 좀 많은데요.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이 호재로 좀 받아들여져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보통 상한가나 5% 이상의 급등이 나와주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좀 9만 원 선이나 그 이상권에서 매도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하겠지만 신규 매수 접근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는 거 좀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와 유상증자가 다른 점이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는 일단 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무상증자를 하는 건 단순히 유통 주식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일단은 예. 주주 환원 정책이죠. 그러니까 자본금을 회사 쪽에서 좀 늘려가면서 그 부분을 좀 주주에게 그러니까 주식을 조금 더 배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그런 경우는 착시 효과. 그러니까 지금 10만 원 하던 게 100%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가격이 5만 원까지 다운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게 시장 참여자들한테 굉장히 좀 싸게 느껴지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고 그다음에 만약에 시장 그러니까 상장 물량이 400만 주인 주식이 800만 주로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거래가 그만큼 활발하게 되거든요. 거래가 활발해진다는 건 일단 환급성이 상당히 좀 쉬워진다는 얘기인데 저는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호재로 받아들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작용하는 경우가 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일단은 오늘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악재에 대한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것보다는 개인 투자자를 제외한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을 지금 알아두는 게 상당히 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예.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는 원인은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1,100억 정도, 그러니까 1,200억 정도, 빚 차익 같은 경우는 한 120억, 차익 같은 경우는 1,000억 정도 출회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죠.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 최근에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선물 방향성에 따라 프로그램이 왔다 갔다 지금 방향성을 좀 잡고 있는데 외국인이 오늘 같은 경우는 6,000개가 가까운 지금 선물 매도를 보이면서 프로그램 차익 거래 매도가 1,000억 정도 지금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일단은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때는 선물 포지션보다는 일단 현물 포지션을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240억 정도 현물에서는 예, 순매수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은 그나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1,800에 대한 지금 바닥 따지기를 조금 더 탄탄하게 지금 구축하는 과정이다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자체에 대한 수급은 아직까지 나쁘진 않고요. 근데 이제 오후 시장 가서 외국인이나 만약에 기관 쪽에 현물 매도 포지션이 조금 더 다른 방향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매도가 조금 더 커지는 구간이 나온다라면은 그때는 시장에 대해서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구간이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저 지금 프로그램에 의해서 빠진 시장은 나중에 선물, 그러니까 베이시스만 호전되면은 다시 그만큼 물량이 채워지면서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S&P에서 그러니까 유로존 신용 등급에 대한 강등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9개 국가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두 단계씩 강등을 했고요.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등급씩 이제 강등을 했는데 일단은 장중에 신용 등급에 대한 확인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뉴욕 시장 장중에 우리나라 시장으로 우리나라 시각으로 토요일 한 4시 반 정도, 그러니까 새벽 4시 반 정도에 정부,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 쪽에서 신용 등급 강등됐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는 그 중간에 나온 악재였는데 그 뉴스가 나온 이후에 오히려 낙폭을 좀 줄이는 효과를 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불확실성이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EFSF에 대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EFSF에 대한 등급도 강등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유로존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악재로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호재거리는 뭐냐면은 불확실성 해소와 그 다음에 지금 국제적인 공조가 조금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계기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호재를 조금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지금 하락한다 그래서
악재가 조금 더 심하다, 아니면 호재가 지금 반영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상당히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보다는 이번 주 시장을 보시고 앞으로의 시장을 좀 판단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인들의 포지션, 그러니까 현물 포지션을 보시고 심리를 조금 파악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 긍정적,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투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크게 매도하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오후 시장 가서 매도폭을 감소시키거나 매수로 전환할 시에는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근데 부정적인 요인은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 더 안 좋은 뉴스는 BDI 지수 급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BDI 지수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훨씬 더 안 좋은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BDI 지수가 12월달 2000포인트에서 지금 다시 한번 1000포인트까지 50%,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언급드렸던 부분인데 실물 경기가 위축되는 신호를 좀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고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원자재 운임 지수라 그래가지고 원자재 수요가 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운임 지수는 상승하는 경향이 좀 많은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 지금 지수 자체가 급락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는 공급의 증가, 그러니까 공급의 증가보다는 아무래도 수요 감소 원인이 조금 더 크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좀 부정적인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대한 대응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전장 전략 잡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종목 얘기를 듣기에 앞서서 중국 증시도 개장이 됐으니까요. 중국 상황 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요. 중국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현재 중국 본토 지수 또한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 0.68% 하락한 2229.37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여파, 유럽 신용등급 하락 이후 이러한 여파가 좀 더 이어져 나가는 확률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중국 본토 지수 계속적인 하락폭을 확대해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주식시장 개선을 위해서 금융개혁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원자바오 총리가 정책 완화에 따른 신호를 보낸 데 이어서 주주들의 이익 보호를 위한 금융개혁 대책이 향후 몇 주 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면서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민은행에서는 중국의 금리개혁이 계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금리 개혁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지금 금리가 앞으로 시장 경쟁 논리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긴축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1분기 이후에나 증시가 강한 상승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1분기 GDP 올 한 해 최저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면서 1분기 이후 개선을 될 것이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한 해 최저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부양책이 상반기에 같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면서 1분기 이후 중국 증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 커지는 상황입니다. 제 HSBC에서는 올해 세 차례의 금리 인하가 전망이 된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것에 따른 시장에서의 안도감도 나타나고 있지만 글로벌 악재에 따른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계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모습인 만큼 오늘 증시에는 큰 호재가 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200과 2250의 박스권 기조 당분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증시 출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홍 팀장님, 네. 오늘 관심 종목 듣기 앞서서 업종별 전략 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이 크게 나와요. 그렇죠. 일단은 예.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때는 대형주가 약세를 보이니까요. 일단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단연코 상당히 좀 좋은, 아니, 부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포스코가 상당히 일단은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고요. 일단 예. 매수 주체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포스코나 현대차,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고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등락폭이 상당히 좀 작은 상태에서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인 투자자분들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매수기를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지금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매수하라고 말씀드려도 한 번에 지금 전체 비중을 다 사시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좀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은 오후장 가서 미끄러져 좀 달리는지만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100만 원 부근, 그러니까 100만 원 부근이 다시 한번 좀 지지가 돼서 지금 쌍바닥 패턴이 좀 단기적으로 나와준다면 일단은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이 일단은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LG화학이나 현대중공업 그동안의 시장 대비 흐름이 좀 상당히 좀 좋았죠. 바닥권에서 좀 상당히 좀 강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낙폭이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호남석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일단은 조선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수급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2, 3%의 단타를 치실 분들이라면 충분히 저가 매수에 가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주를 보실 분들은 뭐 하이닉스도 충분히 좀 매력 있는 그런 구간이다 좀 말씀드리겠고, 근데 이제 금융주에 대한 그 시각은요, 아직까지는 좀더 부정적인,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인 뭐 급락이 나온다 이 부분보다는 가격이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더 바닥 다지기 국면이 일단은 조금 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은 좀 매수 타이밍이 될수 있겠지만은 오늘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관점이 좀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요일장부터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만 전해드려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장에서 홍 팀장님은 어떤 종목을 사볼지 듣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오늘 좀 소형주 갖고 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빠진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주봉상에 음봉을 그린 다음에 나중에 회복을 하면 양봉의 주봉을 그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코스맥스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화장품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국내 내수뿐만 아니고 뭐 일본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 등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었고,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수급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맥스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일단은 그동안의 121선에 대한 지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나서 일단 61선에 대한 돌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 61선에 대한 지지와 3일선에 대한 지지를 좀 같이 보이고 있는 부분을 일단 역배열해서 정배열로 전환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매도가 나오긴 하죠. 일단은 매도가 근데 상당히 좀 줄어든 시점. 그러니까 지금 매수 거래량보다 매도 거래량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으면서 일단은 거래가 상당히 좀 부진한 시점이 저로에 좀 매수 타이밍이 될수 있다 좀 말씀드리겠고, 외국인의 지분이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관의 수급이 일단은 좀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큰 틀에서 볼 때는 기관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16,900원에서 오늘 한 17,000원 가격을 준다라면은 매수 관점.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는요, 일단은 지난번에 고점 부근이겠죠. 18,500원까지. 그다음에 지금 손절은 121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 그때 손절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16,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코스맥스를 주셨는데요. 1% 정도 조정이 나오니까 지금 시점에서 분할 매수 괜찮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1월 2일에 한국 콜말을 주셨었어요. 목표가 달성이 됐네요.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좀더 홀딩 괜찮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동일한 지금 관점이고요. 일단은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원 선까지는 좀 홀딩하시는 관점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9,000원이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만 원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고요. 근데 이제 신규로 접근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예. 오늘이 아니고 일단 이번 주한 주중 중 아, 화요일에 한 수요일 정도까지 지켜보시면서 일단은 좀 관찰을 조금 더 해보자라는 관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통해서 보내주시거나 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문의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